예, 11 본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충분히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간은 또 처음 모시긴 합니다만 이미 이, 특종 보도를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만나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시기가 또 시기이니 만큼 이 목사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보고 그간 또 소회도 궁금하기도 해서요.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계셔야 될 시기인데 이제 곧 들어가셔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중이 또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재형 목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또 뭐 방송 출연. 예. 그다음에 꼭 만나야 될 분들만 만나고. 예. 또 나가야 될 때만 나가고.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모처에서. 예. 지내면서.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대목은 이 특종 보도가 나간 이후에 사실은 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많이 보도가 됐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류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사실 많이 안 다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땠냐라는 질문을 사실 장인수 기자한테도 제가 했었고요. 관련 보도 관련자들한테 많이들 했는데 최재형 목사께는 제가 처음 여쭤보는 거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심정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12월 13일 수요일 이 시점에 이르러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 보도가 레거시 언론에 안 나가고. 예. 우리 유튜브에서만 나가는 유튜브 플랫폼 건가요? 예예. 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유튜브가 대세라. 예. 그래도 아름아름 국민들이. 네. 알 사람 다 알고. 예. 볼 사람 다 보고 제가 여의도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고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까지 쓰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를 알아 눈만 보고도 저를 알아보는 분이 계셨고 혹시 그분 아니시냐 이렇게 묻는. 네. 분이. 그리고. 네. 삼계탕 집에 누가 대접을 두 분이 한다고 저를 데려가서 삼계탕을 먹는데 어느. 네. 중년 남자분이 계속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나가면서 이분이 사인을 막 이렇게 계산대에서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 먹은 걸 계산해주고 고생한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저기 어디 뭐 주류 언론들한테 서운하거나 섭섭하진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그 덜 좀. 예. 이게 어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언론들이잖아요. 레거시. 예. 언론들이. 예. 근데 이번 사건을 오히려 뭐 조중동의 사설이라든지 이런 논조를 보면. 예. 오히려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호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뭐 그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정말 완강하게 비난을 하거나 원색적으로 어떤 색깔을 씌워서 보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정신 차려야 된다. 김건희 여사 이거 잘못됐다. 뭐 취재 논란을 비껴가더라도 이거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 자체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진실을 봐야 된다라고 조중동에서 막 기고가 되고 논조가 나오거나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섭섭하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뭐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섭섭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나 장인수 기자나 그쪽 바닥에서 오래 밥 먹다가 온 사람들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조용하다고라는 생각이 좀 섭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예. 이 정권의 실태를. 예. 그대로 보여준 거라서. 예. 오히려 더 이게. 네. 그 정권의 그 또 언론과 정권의 결탁의 게이지를. 예. 그대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굉장히 이 현황 상황 파악이. 예. 더 쉬웠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 앵커님 고생하셨고 특별히 내가 이 자리 빌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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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예. 예. 주로 야단만 많이 쳤는데 우리 장인수 기자님. 예. 이명수 기자님 처음으로 내가 칭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예.
또 너무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는 이 두 분한테 예.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결과도 없었을 것이고 예. 특히 장인수 기자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인수 기자는 사실 진보나 좌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객관성을 유지하는 분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 영상 파일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촬영한 파일이라고 해도 저는 보도합니다.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거지. 이게 김건희 여사 거라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 거라도 폭로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사람이다 해서 내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고 또 이명수 기자님도 평소에 그냥 저만 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 단체방을 한때 텔레그램으로 뭐 너무 이렇게 각계 소통을 하기가 저거여서 이제 세 사람 단체방을 만들거나 네 사람 단체방을 만들기도 했는데 예. 그 단체방 제목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게 이명수 기자가 예. 만든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내가 통일운동을 하고 뭐 조국당에 와서 뭐 이런 뭐 남북 문제 다루고 이런 것보다 그 이명수 기자가 서울에서 일하는 목적도 예. 여러 가지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확실히 부지 불식 간에 예. 무의식 중에도 막 그게 다 우러나고 보이더라고. 예, 예. 내가 없어도 보이고 내가 있을 때도 보이고 그래서 예. 이 두 친구라면 충분히 이 일을 이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영상을 두 분한테 저는 제보자입니다. 제보한 것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예. 이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두 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예. 이 자리에 빌어서 처음으로 합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장 기자 통해서 실제 뭐 이 기자 통해서 이런 보도가 있을 건데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저희끼리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또 이런 가정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노무현, 김대중,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거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떠한 가정을 두지 않고도 그냥 이것 영상 있는 그대로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막 보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바이고요. 알겠습니다. 좀 뭐 감사하다는 얘기를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직접 처음으로 하신다고는 거 보니까 네. 아니 그간 그렇게 많은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전반적인 과정이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있으실 텐데요. 그간 아마 중간중간 빠졌던 내용들도 있거나 혹은 말씀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아 이거를 내가 빠뜨렸다 하는 내용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저희가 오늘 모시기도 한 거거든요. 네네. 그간 뭐 여러 방송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셨습니다만 아 이 내용은 내가 꼭 밝혀야 되는데 빼놨다 하는 대목이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시간을 통해서 먼저 밝혀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이번에 1탄부터 4탄까지 특집 방송은 예.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의 시선에서 기자들의 시각에서 꼭 중요한 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만 또 이렇게 다루고 예. 그런 걸 이제 부각을 하다 보니까 패싱된 것도 있고 예. 혹은 또 깊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 또 제가 이게 모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진술하고 이렇게 발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 너무 이제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오늘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예.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예. 예. 우리 메인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촉박하지만 예, 예. 화이트보드하고 뭐 펜 하나 있으면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예. 아니면 미리 컴퓨터로 뭐 이렇게 자막이 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우리 작가님한테 상의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임박해서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색지에다가 제가 몇 글자 한번 선물을 준 선물 종류와 예, 예. 선물의 종류가 밝혀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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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예. 알고 있는 것보다 자잘한 거. 예, 근데 예. 그게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예. 있고 예. 다 이제 예.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밝혀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동안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로 알려진 것은 일단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9월에 2022년 네네. 9월에 그 디오르 파우치라고 하는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6월에는 이미 샤넬 화장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영상이 없어서 지금 주장으로 실존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중간 중간에 목사께서 이제 선물 제공을 했던 내역들이 사실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드린 하드보드지에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더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다 공개하실지 몰라가지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대로 지금 이제 메모해 주신 거를 그대로 좀 받아 적어가지고 이 하드보드지에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뭐 편집이고 편집 말고 전체 공개하라, 이거 이제 뭐 영상을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체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목사나 저기 장인수 기자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 익히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신데,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존에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될 내용들, 혹은 혹시나 이건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 대목이 빠졌다 싶은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기존의 내용보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골리니님, 이건영님, 한프로님 댓글 감사드리고 독사님. 예, 뭐 지층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이게 어떻게 좀 예, 제가 보일까요? 가운데에서 네네. 예, 제가 가운데에서 들고 있을 텐데 가운데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글씨는 보이죠? 예, 보입니다. 이게 좀 어설프긴 하지만 네. 타임라인을 제가 이제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기록해봤는데 예. 5월 2022년 5월 10일날 이제 국빈 만찬 취임식 국빈 만찬이 있었던 날이고, 이날 처음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영부인을 접견하고 만났던 날이고, 그 다음에 예. 1차 접견 독대하는 1차 접견 날짜가 6월 20일날 이날 이제 샤넬 예. 향수와 화장품이 전달됐고 예. 이 향수와 화장품이 전달되는 그날 2시간 동안 접견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인사청탁 개입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예.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실망하고 긴장감을 갖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8월 1일 날이 돼서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윤 대통령 내외가 이제 첫 여름 휴가를 가는 날이었어요. 아, 근데 마침 장마철이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공식 휴가를 못 가고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로 휴가가 대신됐거든요. 아, 이미 다 뉴스에 나온 건데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 줄 알고 이 휴가 가는 며칠 전에 예, 예. 제가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보다 테스트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그 미리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예. 즉흥적으로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을 했어요. 찾아가서 예. 방문해가지고 이 제가 쓴 책 8권과 예. 제가 한 20여 권의 저서를 썼는데 8권의 책과 양주 한 병을 이게 한 세트로 해서 이제 휴가 때 가서 예. 책 휴가 때 보통 대통령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또 술 좋아하시니까 예. 술 드시라고 양주하고 제 저서 8권을 커버너 콘텐츠에 갔더니 외부 일정 중에 계시더라고. 밖에 텅 비어 있어. 아,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앞에 놓고 나오는데 거기 지키는 분들이 예. 여기다 놓지 마시고 저희를 따라와서 예.
검색대에서 검색을 마치고 접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보통 보도도 했습니다만 지상 1층 그 엑스레이 검색대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때 여기서 그때 이날 찍은 겁니다. 아, 예, 제가. 그래서 예, 예.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청와대 시절 같으면 액체 같은 거는 절대 반입이 안 되고 예. 외부 물질 같은 거는 반입이 될 수 없죠.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경찰이나 그 직원들의 그러니까 그 커버너 컨텐츠 직원들이 아니고 이제 경호원인지 예. 경찰 인력인지 아무튼 그 안내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비상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또 커버너 컨텐츠 그 비상계단이 끝나면 다시 또 아크로비스타 현관으로 들어가는 예. 또 입주민들이 오고 가는 글로 예.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공항 검색대 같은 예. 그런 이제 설치돼 있어요. 예, 예. 설치돼 있는데 이제 뭐 저 말고도 예. 일반 우편물도 거기 도착할 것이고 소포도 도착할 것이고 택배도 도착할 것이고 저같이 선물 갖다 주는 사람들도 뭔가 도착하니까 예. 검색대를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왜 네, 대통령 네. 내가 거기를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갖다 놓은 거니까 예. 평소에 그 주민들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접수대에 접수를 마치고 예. 제 신상 명세 다 적고 예. 그 다음에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이제 양주와 제 책을 검색을 마치고 거기서 저희들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접수를 마쳤어요. 예, 예, 예. 그걸 보고 제가 더 심각하게 여겨졌죠, 사실은. 어떤 대목이니까 심각한 말씀? 이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친밀하게, 서로 소통하려는 의미와 함께 이렇게 외부인이 쉽게 뭔가 네, 물건을 네. 전해주는데 예. 뭐 이제 어떤 행정력이 작동이 안 되고 예. 무조건 접수가 된다는 게 좀 뭐 예. 반려를 한다거나 예. 뭐, 뭐 아니면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받을 수 없다든지 이게 아니라 무조건 예. 뭐가 이렇게 갖다 주면 접수가 되는 거가 이제 확인이 예. 된 거죠. 아,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8월 20일 날은 8월 20일. 네네. 네. 카메라 다시 한번 잡아주겠어요? 8월 20일 날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야. 예. 100일이 되는 날. 네.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도 제가 불시에 한번 들렸는데, 그때도 예. 배상 명가주라고 하는 술과, 예. 그 몇만 원 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예. 예. 그리고, 동묘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의 동묘시장이라고 벼룩시장 같은 네네네네.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뭐 벼룩시장이지만 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새 것도 거의 다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램프 네네. 여학생들이 쓰는 이제 침실이나 책상 위에 놓는 예쁜 아기자기한 램프 있잖아요. 네네. 램프도 하나 제가 이렇게 포장된 걸로 해가지고 네네. 램프랑 배상 명가주라는 술을 네네. 사서 네네. 이날은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내가 이제 검색대는 체험을 했으니까 예, 예. 이날은 그냥 일반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비하는 예. 경비가 근무하는 경비 아저씨한테 맡겼어요. 맡기고 비서한테 여기 맡겼으니 찾아가라 하고 연락을 했더니 찾아간다고 그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찾아갔어. 그래서 그 취임 100일을 맞이한 거니까 축하 카드도 내가 하나 썼어요. 조그만하게. 예. 취임 100일 축하한다. 그러나 너무 국정 100일이 너무 좀 국정 체크를 해보니까 예. 점수가 예. 정말 줄 수가 없다. 예. 너무 예. 어둡다. 밝은 예. 국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예. 제가 램프를 선물을 한 건데 예. 이것도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선물 품목을 예. 만약에 이 램프 전기 제품이잖아요. 네. 여기에 도청 장치가 들어가거나 뭔가 알 수 없는 무기 같은 것도 숨겨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반입이 됐고 찾아갔다는 거 이게 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라는 분한테 아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그러면요. 답장이 왔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술과 여덟 권의 책도 여사님이 직접 답변을 줬거든요. 술을 보내주셨어요. 책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접견이 9월 13일 날 있었던 건데, 이날 이 문제의 디올, 예, 예. 이제 핸드백, 예, 예. 파우치죠. 네, 네. 뭐 핸드백이라는 것보다도 파우치가 전달됐고, 이날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해서 이렇게 파문이 있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0월 18일 날은 이 서민 의류를 제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을 했는데 왜 이 서민 의류를 구입했는가 하면 당선되자마자 예. 여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당선자 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된 사진인데 이제 보라색 후드티를 입고 머리 그냥 뒤로 좀 매고 뭐 목욕탕 슬리퍼 같은 거 수수하게 신고 뭐 청 치마 같은 거 입고 아주 그냥 소박하게 경찰견 경호견이라고 그래요. 예. 경찰견하고 예. 찍은 사진을 여러 카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기억납니다. 나서 기억납니다. 저한테 보내주고 나서 3, 4일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시차를 딱 체크해 보니까 예, 예. 저한테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 나서 예. 아 이렇게 명품만 좋아하시나 서민 의류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한번 제가 이렇게 사서 예. 준비를 했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 이제 후드티 예. 그리고 다운 점퍼, 오리털 예, 다운 예, 점퍼, 예, 예. 뭐 서민들 다 입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마스크 머플러, 예. 그 다음에 핸드백을 또 했어요. 무슨 핸드백이냐면 이건 뭐 싸구려지만 예. 선인장 가죽, 예, 예. 예, 선인장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된 이제 핸드백, 예, 예. 비건 핸드백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그거 해서 아마 50만 원어치는 됐을 거예요. 예. 그거를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여기엔 반응이 없었어요. 이 두 개 명품에는 반응이 있었고 요거는 예. 잘 받았다고 비서와 여사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고 예. 자 이거 전체 이제 예.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예. 제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면 1차 접견하는 날 2시간 넘는 접견하는 동안에 여사가 제 앞에서 예. 이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인사청탁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예. 내가 바로 우리 앵커님 거리 분이 안 되는 거리에서 들었죠. 예, 예. 엿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리니까 들린 거지 네, 뭐.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필기 도구가 없으니까 등 뒤에 있는 여비서 책상에 가서 뭘 전화 통화하는 메모를 하시고 근데 이게 어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뭐 백옛잎 송사 이불 속 송사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 대통령도 퇴근하면 그냥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내가 볼 때는 당신의 국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내용이라면 여보 내가 오늘 몇 시쯤에 예. 누군가로부터 이런 임무를 추천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 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사가 거의 대통령만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의 포지션과 말투와 어투로 그런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심각하다고 제가 여겨졌던 거죠. 예, 예. 왜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여겨졌는가 하면 제가 항상 12월 중순에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8개월 정도 활동하고 강연 활동하고 출판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족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예. 2월 말이나 3월 첫째 주에 와요. 그런데 이제 이 해에도 제가 개표 결과 보는 날 하필이면 내가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날 개표 결과를 못 보고 내가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예. 근데 여사하고도 이렇게 소통하기를 개표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알려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예. 그리고 도착하니까 이제 개표 결과도 나왔고 예. 이제 뭐 그래서 내가 당선자가 되셨으니 이제 영부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소수자들하고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돌보는 일을 업을 삼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어떤 영부인들, 역대 영부인들이 연말 연시되고 크리스마스 되면 무슨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고 적시사사 찾아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퍼포먼스 식의 언론 보도용 말고 진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만 하면 여사님을 오해했던 많은 안티 세력들, 그 다음에 정파가 다른 분들도 또 많은 의혹에 시달려가지고 의심했던 분들도 그 진정성을 알 거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해주셨고 예. 또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도 제가 했던 말을 또
언론 인터뷰에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부인이 되면 네. 사회적 양편을 돌보겠습니다라는 말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날 딱 접견을 했는데 그런 인사청탁하고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 같은 거에 자리에서 뭔가를 자주 우지하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예. 이게 어떤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뭔가는 이게 이상이 있고 시스템에 붕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감을 했고 예. 경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2부속실도 폐지가 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가 된 상황이니까 예. 영부인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그 사각지대 안에서 국정농단을 할 수 있고 인사청탁을 마음껏 할 수 있어도 아무런 필터링 모니터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두 가지 선물을 두 가지 목적으로 예. 뭐 소통하려는 의도도 있고 뭔가 이게 어떻게 경로가 전달되는 것도 내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예. 여기에서 디올 핸드백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예.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번째 사안 중에 경비 선생님한테 네. 드리고 갔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먹은 거잖아요. 여기는 네. 검색대를 통해서 네. 해보고. 맡겨보고 네. 여기는 경비를 통해서 맡겨보고 네. 이 허술함과 이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하는 거는 예. 물론 이제 영부인이지만 대통령이 예.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무지하게 바늘 틈 없이 이게 완벽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누수 영상을 보여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여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아, 이제 예. 또 뭐 보시면 되고. 네. 어디 가셨습니까 저희? 예, 그 우리 목사님 말씀. 예, 예. 네, 예. 그 사실은 3차 3단계에 걸쳐서 예.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3단계. 네, 네. 첫째 1단계는 예. 청와대를 안 들어간 거가 일단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경무대 시절부터 70년이 넘는 동안 예. 어마어마한 그 안보, 보안,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이 모든 그런 통신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이 다 갖춰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곳인데 예. 거기를 안 들어가고 국방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너무나 이건 심각한 시스템의 붕괴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시스템이 그대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으로 쫓겨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가고 수방사는 또 다른 데로 쫓겨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 많은 경비와 어마어마한 수조 달러의 그런 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국방 공백, 안보 공백이 이 발생했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뭐 계룡대 같이 산악지대가 뭔가를 육해공군 거기를 이 지휘소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지형도 아니고 용사는 예, 예. 완전히 노출된 곳이라 안전한 곳도 아닌데 예. 거기를 이제 무작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판이 걸리기도 전에 김용현 씨가 지금의 경호실장이 경호처장이 예. 그냥 국방부 쳐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방빼 나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허술합니까 이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 그게 이제 1단계고 네, 그게 1단계고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민정수석실을 이제 없애고 폐지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과 그 안에 있는 기능도 있고 별도로 있는 기능이 있지만 감찰실 혹은 특별감찰실이 아마 예, 예. 작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없고 하니까 특별감찰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집중화됐고 사유화됐고 독점화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미 예. 어설프게 국방부로 들어가서 그냥 임시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일단은 이제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긴 했는데 예.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여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상 카메라에서도 포착이 됐고 제가 또 1차 접견 때도 그런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각지대가 돼버린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고 필터링, 모니터링, 검증이 되지 않는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정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하면 이제 어떤 때 총리가 주재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주재를 할 수 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나 총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막 나왔어요. 제 귀에도. 그거는 뭐냐면 인사권자니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실을 대신해가지고 거기서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인사를 추천하고 사임도 하고 뭐 이게 또 새로 뭐 이렇게 임명도 하는 걸 하고 또 국회 청문회에 넘기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또 그런 걸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시스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차 시스템의 붕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감찰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친인척 비리, 대통령의 뭐 사촌 이내, 뭐 대통령의 자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남동생, 신우, 올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뭐 일거수일투족이 전혀 뭐 검증도 안 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서울에서 우리 취재진의 보도에 의하면 당선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오빠라는 분이 어느 그 어떤 뭐 일단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몇 분 단위로 건축업자들을 뭐 접견한다는 그런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뭔가 이제 증거 채집도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한 것이고 아 이게 5년 국정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국정농단을 통해서 나라의 국고를 바닥낼 수도 있고 또 탕진할 수도 있고 뭔가 부패 혐의로 횡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통령실 그 리모델링도 아는 지인의 몇 명 안 되는 그냥 작은 인원의 그런 정말 그런 국가적인 일에 수주를 줄 수 없는 그런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공사를 맡기고 그럼 그 공사만 맡겼겠습니까? 뭔가는 또 이제 그런 받는 게 있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도 뭐 어디 언론도 따라다니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3차 시스템의 붕괴. 그러니까 청와대 안 들어간 것부터 민정수석실, 감찰실, 제2부속실 없고 막 영부인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의도하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공간적으로도 변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가 변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맞닥뜨렸다는 거는 어쨌든 뭐 전 자충수라고 일단 보기도 하고 재발등 찍는 격이라고는 보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요 중간에 있는 이 실제 선물을 선물을 제공하셨다는 이 대목은 그냥 맡기고 오셔도 그냥 접수가 되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보안 직원인지 아닌지 모를 그 아크로비스타의 경비 선생님? 네. 경비 선생님에게 맡기고 와도 이것이 실제 접수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 아예 그냥 절차상으로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이제 보도에 나가면 보도에 나가는 거를 보면 경호실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실이 왜 뚫립니까? 경호실이 뭐 청와대 경호팀 그대로인데 왜 뚫립니까? 경호실이 뚫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경호 시스템에서 탈출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사인도 만날 수 있고 예. 선물을 가져와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소위 장벽을 허물었다. 그렇죠. 이제 옛날 청와대 시절 같으면 예예. 제2부속실 직원들, 예. 경호실 직원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뭐 정무수석실이라든지 뭐 감찰실, 민정수석실, 이런 각 기관들이 서로 견제라기보다도 서로 검증이 되고, 교차 검증이 되고, 견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호실에서 노티스를 줄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렇겠죠. 안 된다. 액체가 들어간다. 예. 이건 전자제품이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제어 장치가 전무한 거죠. 전무하고 그런 걸 내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내가 말로 해서 여사를 조용히 찾아가서 말로 한다고 해서 이거 고쳐질 게 아니라고 내가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 맥락에서 네. 좀 연결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 번째 8월 1일 여름 휴가 시즌에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하셔서 이때 가셨던 서적과 주류를 엑스레이 검색대를 이미 한번 통해 보셨기 때문에 그죠? 그때도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접견 당시에 실제 이거는 어떤 촬영 장비를 갖고 가더라도 통과할 수 있겠는데라는 일종의 뭐랄까 목사님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아주 그 하여튼 안테나가 좀 센서티브한 편이라 예, 촉감이 예. 예, 그대로 맞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예. 제2부속실이 없는 대신에 그냥 여사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그냥 소속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누리는 권한과 여러 가지 특권을 그냥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예. 문제가 발생한 거고 예. 너무나 이제 이게 희화 요즘 많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에 예. 영부인이 접견하는 사진, 영부인의 사진은 정말 크게 나오고 메인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그냥 숨은 그림 찾듯이 동그라미에서 찾아야 될 정도로 대통령은 작게 나오고 여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그림들, 사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뭐 우리가 그 인포커스가 아니라 아웃포커스에서 뭐 그러니까요.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부각시키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국정농단이고요. 이거는 대통령 사칭, 그런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이 두 명인 거고 어떤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이제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고 이 여사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다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예. 더 심각한 거는 네네. 420명 정도 대통령실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언론도 대통령실의 어떤 수석비서관급에 있던 그런 사람들 명단 외에는 400명의 대통령실 명단을 언론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공개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예.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직원들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누가 와서 근무하는지 보면은 뭐 30년지기, 20년지기, 10년지기 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뭐 또 뭐 의혹이지만 무슨 뭐 호스트바에서 일한 사람이 의전 비서관을 하고 또 뭐 캠프 뭐 이렇게 또 일가 친척 뭐 동생을 앉히고 또 모든 기능직 요원들까지 그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꽉 채워놓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국정이 초반부터 막 삐그덕삐그덕 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구조조정 비슷하게 몇십 명을 한번 구조조정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잘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예. 뭐 이제 자기들만 아는 뭐 보안을 기자들한테 털어놨나 봐요. 아, 대통령이 뭐 퇴근 시간도 몇 시간 남겨놓고 일찍 술 먹으러 갔다는 얘기도 막 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막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권력에 집중하는 넘버원, 넘버투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넘버투는 없는 겁니다. 그냥 오직 VIP 대통령만 있는 것이고 경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넘버투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고 어떤 이게 영부인의
그런 독재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독재가 아니라 영부인의 독재 시대가 된 거고 예.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위치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격한 게 바로 금융위원 임명하는 그걸 목격한 것이고 바로 면전에서 예.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잘한 선물을 이렇게 맡겨도 들어갈 수 있고 예. 또 명품을 드려도 거절하지 않고 예. 받고 또 이미 다 보도된 거지만 나는 악의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솔직히 그런 의도 때문에 카톡 사진 보낸 건 아니고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니까 예. 받는 사람이 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 주든지 팔든지 버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알라고 먼저 그 선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멘트가 따로 없고 목사님 이런 거 두고 오세요. 아니면 뭐 목사님 이런 거 가져오면 곤란합니다. 부담갑니다. 예. 그러든지 예. 그래야 되는데 바로 적격 날짜 일시를 알려주고 예. 그랬잖아요. 두 번 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했어요. 예. 예. 저는 중심으로 선물을 하는 거지만 아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네. 예. 여러 이제 문제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 제보에 이르게 되셨고 이제 이거를 폭로하는 과정까지 오시게 된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아마 이런 일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저희가 재차 강조합니다만 국가 원수급에게 어떠한 선물을 전달하는데 아무리 이제 그 뭐 관저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과도기가 있었다 한들 그 아크로비스타에 계신 경비 아저씨에게 선물을 맡기고 갔는데 그것이 접수됐다라는 얘기는 저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제일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선물을 실제 제공하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자면은 뭐 비서나 실제 여사를 통해서도 선물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걸 보면 전 참 걱정되는 게 목사님도 아까 잠깐 흘려주시긴 했는데 이런 상황을 목사님만 겪으셨겠냐. 네. 목사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면 더 큰 문제고 실제 그 마지막 저희 보도에 나옵니다만 목사님 나가시는 과정에서 찍혔던 다른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대기자들의 그 영상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아니 진짜 이거는 지금 어떤 뭐 선물 뭐 반환 창고라고 익명 관계자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 반환 창고나 선물 목록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소상히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보도한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 중에는 첫 번째로는 그것도 익명 보도이긴 했는데 북한의 어떤 자금 얘기가 나왔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환 창고 얘기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반응 중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 사실 되게 분노하실 만한 포인트잖아요. 북한이 자금 대준 거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반응과 두 번째로는 반환 창고에 있다 이 반응이 있었잖아요. 저희 보도 이후에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목사님의 그 의견도 궁금하네요. 사실 뭐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통일운동하고 예. 남북 문제 다루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종북 프레임, 친북 혐의 예. 이런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저 때문에 괜히 서울의 소리가 예. 많이 봉변을 당하는 거지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평양의 소리다 그러고 뭐 공작금을 받았다 근데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더 잘할 겁니다 본인들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말 물어봤죠 그 반환 창고에 있다 반환 창고는 네.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 네. 하나 덜 쓴 게 있네요 아, 하나 더 써주십시오 반환 창고는 실제 아니,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기 목사님도 그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그 뜻이 아니고요. 다른 예, 예. 말씀 하고 계셔보세요. 예. 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잠깐 얘기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이 반응 중에는 뭐 이것도 이제 보도로 좀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 쪽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대통령실 쪽 반응이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여권 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북한 쪽에 자금이 들어가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가 첫 번째 얘기였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반환 창고에 있었을 것 있다. 이제 요 대목인데, 요 대목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과 함께 잡고 있고요. 짚고 있고요. 첫 번째 건 이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설명을 이미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반환 창고에 대한 부분은 목사님께서 좀 의견이 있으셔서 새롭게 여러분들께 밝혀주실 내용이 좀 더 있어서 이제 고대목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님, 이건영님, 문희자님, 안성호님, 그리고 김여사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샤인님도 고맙습니다. 제인님, 다른 소리하고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준비가 좀 필요해가지고 자, 지금 써주셨습니다. 함께 보면, 볼까요? 네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남동 관저가 네. 이제 입주가 됐습니다. 11월 7일 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건 제 사건이 아니라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설립자인데 총장도 지내고 이사장도 지낸 분인데 예. 이분이 이 관저로 고급 소나무 분재를 뭐 천만 원대 이상의 상당하는 가격이라고 그래요. 백석대 장종현 이사장이 이 고급 분재를 이 관저로 또 선물을 보낸 것을 예. 더 탐사가 이거를 취재해가지고 몇 번 보도를 했잖아요. 올 연초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머나 컨텐츠에서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관저에 들어가서도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예. 그걸 내가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그 구중궁궐 같은 예. 지금 백은종 선생이 시위하고 있는 거 가보면 예. 거기 얼마나 경비가 삼엄합니까? 예, 예. 정문 초입부터 예. 그 구중궐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밝혀졌잖아요. 백석대 장정은 이사장이 예. 고급 소나무 분재를 이 트럭에 싣고 가는 거를 예. 여기 관저로 예, 새 관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기존에 예, 그러니까 뭐 사저이든 관저이든 예 그런 거 구분 없어요. 거기는 뭐 이런 일 하기 더 좋겠지 뭐. 커머나 콘텐츠는 그래도 예. 사람들의 눈이 있고 예, 상가가 예. 있어서 그래도 예, 예. 많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아 그러니까 이 한남동 관저 입주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대목도 좀 함께 짚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네. 이 대목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반환 창고 건하고는 아, 예. 네. 반환 창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항복의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측이나 아, 예. 왜 항복의 의미냐면. 예. 내가 갖다 준 것만도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예, 예. 그리고 이날, 네. 이거 빠졌구나. 이날 예, 우리 뭐 다 아는 거지만, 예, 아니고 예, 예. 이날 내가 내 다음 접견자, 내 예. 다음 접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쇼핑백이 세 개였으니까. 원래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에는 신라 듀티프리 쇼핑백이기도 했고. 그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잖아요. 더 내용이 그래서 있었잖아요. 모두 세 개입니다. 예, 예, 예. 나는 그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하면 예. 여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 비서 한 명이 여사 앞에 포스트잇 메모지로 예. 뭐 이렇게 써서 갖다 주더라고. 예. 내 앞이니까 그거 보였어요 이렇게. 예. 다음 접견자 기다리고 있다는 메모더라고. 그래서 예. 내가 그 워딩에도 동영상에도 나옵니다. 예. 다음 일정 있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다음 일정 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예. 딱 생각하기를 예. 분명히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데 다음 접견자들이 어디에서 대기할까 생각했는데 바로 코메나 콘텐츠 복도 앞에 기둥이 큰 게 여러 개가 있고 기둥을 둘러싼 타원형 소파들이 있었어요. 거기 사실 상가잖아. 상가.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성 경찰 사복 형사들과 예, 예, 예. 남성들이 몇 미터 있어서? 간격으로 계속 거기를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사람들은 부담 가서 거기를 얼씬거리지를 않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내가 접견을 마치고 나오니까 다음 내 다음에 접견자들이 예. 그 기둥 아래 소파에서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 누런 쇼핑 가방 두 개 각각 하나 따로 있고 신라 면세점 따로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내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찍었으니까 나온 거지. 예, 네, 예, 그래서 예. 내가 이제 지나갈 때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여성분이 갑시다 그 소리가 나오죠. 갑시다 예, 그러니까 예, 일어나가지고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만 봐. 여기 적힌 것만 봐도 지금 몇 개냐고요. 샤넬 향수 화장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게 10개가 넘어요, 10개. 그러니까
내가 그날 목격한 사람들과 내가 준 것만 해도 10개가 넘으니까 예. 지금 1년 반 동안 예. 받은 선물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달리 얘기하자면 창고가 있어야 수용 가능할 것이다 라는 측면은 동의하신다는 저는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떤 기자가 됐든지 아마 그게 간헐적으로 예. 그게 취재가 돼서 예. 우리 같은 정도까지의 어떤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또 다른 게 포착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시각 이후에 뭐 지금 취재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네네. 오늘 이렇게 밝혀주신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사실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관저에 있었던 내용까지 함께 목사님이 언급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저든 관저든 아마 이런 일종의 관습적인 행태들은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을 딱 그어주셨는데 사저와 이게 이제 사저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관저에 있었던 일까지 사저하고 관저라고 말씀을 혼동하시는데 네네네네. 대통령에게는 사저라는 그렇죠?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냥, 옮기기 네. 전에 여기를 이제 임시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거기는 관저입니다. 여기도 관저인 거죠. 사실 네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네네. 용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와 이거 뭐 짤 영상 하시는 분들 또 이거 들었다 놨다 하면 곤란하니까 좀 이렇게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좀 고정 화면을 좀 시간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신세대이신 거 아니에요? 짤까 뭐, 짤까지 언급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 신세대인지 모르셨나요? 네. 아이고 이렇게 예 아, 이게 뭐 카메라맨들 어디 갔어 다시 뭐 하는 거지? 예 이렇게 저 가운데에 놓으시죠. 저희 네. 이렇게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이렇게 좀 못다한 말씀 예, 예.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이제 이 이후가 사실 더 문제잖아요, 목사님. 네네네. 이 이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당연히 당위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는 뭐 쌍특검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당위성을 더 부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겠지만 예. 너무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좀 잘해줬으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포기 상태가 아닌가 기대가 그런 상태에 와 있고 그다음에 뼈를 깎는 각오로 국정을 쇄신할 만한 기폭제도 없고 의지들도 없고 예. 그다음에 개혁정신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자정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걸 뭐 전략적으로 터뜨렸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요. 아유, 아까 예예 예, 그렇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조국 정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런 파일을 있었어도 장인수 기자는 터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 또 유권자도 아니고 예. 나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남북 통일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빨리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민정수석실과 감찰실을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예. 뭐 신설을 하든 말든 그리고 영부인을 이렇게 관할하는 제2부속실을 정말 다시 신설을 해서 예. 정말 국정을 쇄신해서 새롭게 남은 3년 반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진사퇴를 해야 예.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당위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목사님 네. 근데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의 뭐 한 번도 무슨 대형 사고가 나든지 인명사고가 나고 재난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사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이건 예견이 되는데 사실 대통령 내외가 대선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에 시달렸잖아요. 예. 두 분 다 각각. 예. 근데 사실
미국 외국 같으면 이건 사인감입니다. 정말로 독일의 그 볼프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시죠? 예, 예, 10대 예. 대통령 예, 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은 뭐 친구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네. 친구가 호텔 투숙비를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거 돈 1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그 혐의 때문에 그리고 뭐 장난감을 자기 아들한테 보험회사 직원이 뭐 좀 이렇게 5만 원 돈 되는 거 사준 거. 예. 그다음에 또 소소한 거 뭐 이제 자동차 세일즈 영업사원이 예. 그 차를 살 때 리스할 때 뭐 3%인가 얼마를 특별히 깎아준 거. 이런 네 가지 혐의 때문에 국민들이 막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결국은 사임을 했잖아요. 2년 예. 만에 중도 사임을 했다고요. 예. 독일 대통령도. 그런데 이제 대선 기간에도 너무나 이게 이 범죄 혐의들이 있고 많은 의혹이 있는 분들이 털지를 못하고 대선 출정식 출마를 하고 또 놀라운 거는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 유력한 당선 후보로 상승 곡선을 걷고 또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걸 볼 때 나는 경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어떤 모니터링 과정, 필터링 과정, 여과 과정도 없고 검증 과정도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정말 민주주의의 이게 장점이면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예. 함정이다 예, 예. 이런 걸 느꼈고 그러다 예. 보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졌는데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이고 그게 무법천지입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 자체가 무법천지를 만드니까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들도 교도소에 갈 만한 사람들이 뻗어시 인사청문회 앉아가지고 장관 차관이 되겠다고 거기 폼 잡고 앉아가지고 청문을 받으니까 예. 이게 다 그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관들을 그냥 다 검사들을 세워가지고 차관들이 각 부서를 운영해가지고 장관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이 각 부서가 나라가 돌아가는 국정 자체가 예. 너무나 지금 흔들거리고 불안하고 어떤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2021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UN에서 공식으로 발표하고 B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선진국이라 해서 A그룹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다 B그룹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B그룹 안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더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치받고 이건 후퇴하고 퇴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파탄내게 생겼다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영상 파일까지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된 거고 예. 내가 말로만 해가지고 믿겠어요?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지?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뭐 영남일보? 예. 근데 뭐 이걸 또 조작했다고는 안 그럽니까? 영상을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아직 해명조차 없는 상황에서 네, 네. 그 해명조차 하지 않는 집단을 네. 비호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마당이니 네, 네.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계시다는 뭐 인상은 충분히 받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다 보도가 돼서 알지만 뭐 이제 12월 19일 날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이제 소송 걸린 게 있잖아요. 1심에서는 졌고 예. 2심에 이제 뭐 피고는 한동훈 장관이고. 그런데 예. 이제 12월 19일 날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서 패소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대통령 자격 상실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효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나라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잘 무난하게 국정이 5년 동안 성공적으로 되는 게 좋은 것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조언해 주려고 예, 예.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대북 적대시 정책, 뭐 선제 타격, 한반도 막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그 대선 후보로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이제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거고 예, 예. 독일의 이제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거의 그거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떤 당이 집권을 해도 통일정책만큼은
동서독이 통일하는 동방정책만큼은 누구도 손을 못 대게 그냥 불변하게 딱 막았다 아주 그냥 확고하게 그거는 불변하게 막아놨다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바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어서 뭔가 이제 제가 어떤 그런 게 천착한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반도 통일은 남북 통일은 예. 절대 4대 강국은 원하지 않는다. 예. 우리나라의 통일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은 절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 국익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런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동맹을 맺고 회의를 하고 통일을 협의하고 편지를 쓰고 뭐 각가지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남과 북이 민족공조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이익대표부를 두고 서로 이제 연락사무소를 두고 그다음에 대사관급에 뭘 두고 그다음에 일국가 이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완벽한 일국가 일체제로 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미국의 국익에 충실히 대변하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고 예. 이러다가 내가 볼 때는 일본의 땅덩어리 떼주고 미국의 땅덩어리 또 떼주는 나라가 될 것 같더라고. 심각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야,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어떤 들끓는 분노 같은 게 느껴져서 제가 캄다운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 아주 뭐 목소리만 이렇지 마음은 캄다운돼. 그렇습니까? 아 지금 방송 도중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는 기존에 방송에 나왔던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내용 말고도 혹시 미처 소개를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 내용들이 뭐 방송 때 공개되기도 했는데 뭐 풀 텍스트를 다 시청자분들이 받아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기억나시는 대화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순간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앙 뭐 남북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다 뭐 모든 걸 다 나눴으니까 예, 뭐 예. 이제 그것만 또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 내용만 네. 따로. 뭐 네. 이제 저쪽에서 빨리 사과하고 예, 예. 또 잘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뭐 그런 거 공개할 일은 없겠지만 예. 자꾸 뭐 저를 모함하거나 예. 뭐 정부 프레임 씌우거나 그러면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더, 좀 감질 나시더라도 네. 좀 참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제 연말이어가지고 혹시 그 다음 행보가 뭐 미국으로 잠깐 갔다 오신다든지 해야 될? 네, 원래는 오늘이 가는 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예. 제가 좀 더 방송 일정도 있고 내 또 예, 예. 여러 가지 또 소화할 소화하시고. 예, 예. 들어가시긴 해야 예. 되고. 다음 달 말로 일단은 예. 연기. 제가 이제 그런 있습니다.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지 않는 이유는, 네. 이게 보도된 이후에 이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요주의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혹시 네, 아까 네.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건강 문제 못지않게, 네, 네. 혹시 돌아다니실 때 주변에 뭐 이렇게 수상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지 궁금하신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설마 그렇게 예, 하겠네요. 제가 잘 그건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뭐 전국 각지에서 뭐 응원도 많고 예. 뭐 걱정을 더 해주시지 않아요? 네네 응원이 네. 많고 그다음에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고 자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실제로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거절하고 예.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다니셔야 된다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리면서 네네네. 이제 오늘 방송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관련 보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리시는 노력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이제 허락된 시간은 다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릴까요, 목사님? 네, 뭐 이게 함정 취재라는 말, 취재 윤리라는 말 그거를 저는 거부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함정 취재라 해도 예. 이거는 본질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국정농단이나 범죄 행위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알릴 길이 없는 겁니다. 비윤리성이나 또 위험성보다 현재의 높을 경우에는 예예. 가능한 거죠. 예예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였다면 그건 진짜 그거는 정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 권력자들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과의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이었고요. 최재형 목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